23.6. 오. 함께. 이것은 22.7.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 나가면. 이것도 23.7.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위에서도 재배할 수 오케이. 있는. 저는 그렇게 오래 또 실험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트렌드가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뺨에도 안 묻고 100% 포트로 할 겁니다.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동식으로? 네, 이동식. 다른 농작물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농의 신안PD입니다. 샤인머스켓을 땅 말고 화분에 키워도 수확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샤인머스켓이나 포도 종류는 보통 땅에 심어서 하우스 안에 이렇게 재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샤인머스켓과 신품종 포도를 실험 삼아서 100% 마술 화분으로만 키워서 600평 하우스에서 연간 2만 송이를 수확해버리신 강진 송현농원의 김명호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예, 저는 강진읍 송현농원 김명호입니다. 지금 샤인머스켓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가 4년째입니다. 여기가 지금 몇평 정도예요? 약 800평 논에 600평 하우스입니다. 샤인머스켓을 화분에다가 심으셨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이 사질통 아니고 점질터예요. 점질터라 물 빠짐이 좀 하면은 약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땅이 너무 깡깡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다. 천근성이니까 이상이 없겠다. 천근성이라면 뿌리가 이렇게 뻗어 우르르 올라오는 것이죠. 밑으로 안 들어가고 우르르 올라오고. 논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죠. 물 빠짐이 좀 걱정이 됐죠. 여기는 600평 하우스입니다. 처음 화분으로 재배를 하셨던 곳인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화분 밑판은 제거하고 화분 옆판만 이렇게 둘러주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잘안 지으신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셨어요? 난 두려움은 없었어요. 예. 마술 화분을 키워보시니까 당이랑 향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있는 걸로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개인적인 사견이죠. 다른 농장도 다 이걸로 다 했어요. 내가 돈 들어가고 뭐 이걸로 하겠어요? 안 좋으면 안 하죠. 당연히 바닥에는 금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튼 시비 하는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영양제만 공급을 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봄에 요 토양 검사 한 다음에 내가 시비를 할 겁니다. 여기는 여기서 부족한 것을 그때그때 여기서 공급을 해주제. 그러니까 당도 봐보세요. 뒷맛이 좋잖아요. 뒷맛이 처음에 먹어갖고 단 것이 나중까지 끝까지 꾸준히 가냐 안 가냐, 그게 포도의 생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는 1200평 하우스입니다. 작년 10월에 신품종 포도를 마술 화분에 식재하고 이제 만 1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색이 잘 들어오잖아요. 이 색이 들어와야 A급이랍니다. 이런 색이 나와요? 색상이 이 색깔이 나와야 A급. 몇 년생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 10월달인가 심었어. 자, 여기 봐봐요. 와. 그래요, 나왔는데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맛 한번 봐봐요. 아, 이건 껍데기 벗겨서 먹는 거예요. 씨 있어요. 내가 집에는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씨가 있고, 이렇게 원래는 껍데기 벗겨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좋아, 집이 많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큰 거인데, 자연 약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색이 이렇게 잘 들어왔잖아요. 이게 왜잘 들어왔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몰라. 그냥 나도 봐서 실험을 올해는. 아, 여기도 봐봐요. 너무 이쁘게 들어왔죠, 색. 지금 물을 이런 식으로 주고, 지금 양액도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네요, 지금. 그러죠. 이게 물 낭비가 안 되죠? 네. 아, 이래놓고 편히 일하면 되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한 사람은 괴로워. 돈 들어가고, 잘못하면 실패하면 망하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잘 큰다. 나무가 산소 공급이. 네, 산소 공급이 잘 되면 뿌리빨이 훨씬 빨리 되니까 우리가 산소 공급 잘 되라고 두루두루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 것이 이거이다. 처음 가져오실 때몇 년생이었어요? 아, 1년생. 전목묘 가졌는데 지금 4년 차인데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와. 자, 이거 키운 것은 누구나 키울 수 있죠. 그러나 질소질을 많이 주면 많이 크지만 나무가 야각이 크면 안 되니까 저는 질소를 아예 안 해요. 풀이 일단은 올라오지 않고. 풀이 방해를 안 하니까 얘를. 또 산소 공급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 빠짐 좋고. 그래서 나무가 잘 크고 뿌리발이 좋더라. 튼튼한 나무를 키울 수 있다. 어렸을 때. 다 구멍이 뚫렸잖아요. 다. 그러나 뿌리는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이거에. 일반적인 그 화분 같은 경우는 터지면 뿌리가 그럼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안 나와요. 그 속에서 딱 움츠리고 있어요. 여기 뿌리가 여기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참 신기하다. 탁탁 칭진 것 볼게요. 칭져서 올라가고. 칭져서 딱딱 됐네.
이 샤인머스켓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수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 배수 문제는 여기 더 높잖아요. 근데 배수가 낮으니까 물이 오게 되면 저기서 다 나가게 돼. 이쪽은 좀 지대가 살짝 높고요. 두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흙을 이쪽으로 올렸죠. 아, 이것 한가 동시에 좀 높잖아요. 그러죠. 배수 걱정은 안 해요. 여기 물이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딱 두 번 찼는데도 괜찮았어요. 저거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영양분 공급이 쉽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낭비가 안 되잖아요. 이 속에서 네. 예, 분수령 나오면은 네. 여기만 국부적으로 영양이 공급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밑으로 나와요. 옆으로 안 빠지니까. 어쨌든 낭비되는 게 없이 바로 들어가. 그러죠. 바로 들어가죠. 내가 영양제는 항시 여기다만 줘요. 스프링클러 달렸지만 스프링클러 쪽에는 안 줘요. 물이 낭비가 없어요. 다른 데로 흐르는 게 없이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쫙 물이 빠지니까 진짜 좋아요. 거기서 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네. 풀이 안 나잖아요. 풀 관리가 좋다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풀 기른다고 하면 애초에 기해도 안 다치잖아요, 나무가. 나무 다치면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좋다. 풀 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만 뽑아보면 되고 밑에는 애초기를 하더라도 나무에 손상이 안 가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좋더라고요. 토지라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 토지라고 상관없이. 네. 왜 그러냐면 땅바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죠. 땅에는 무조건 부직포 깔아갖고 풀 안 나게 쫙 해버리고 그 위에서 키우니까. 병충해 걸렸어. 나무가 몇백 그루에서 병충해 한 그루가 걸렸다고. 그것만 이동을 해버리면 되죠. 치료를 밖에서 치료해갖고 다시 넣는다고. 이동할 수 있는 작물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동용 포트를 한다면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단점 얘기하면 어떤 점이 있죠? 그러면은. 네. 물을 어떻게 그 해주고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가 좀 단점이 있죠. 예. 평상시 땅에다 재배하듯이 모든 영양제를 비료나 뭐 퇴비 같은 것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내가 맞는 친환경적인 영양제만 공급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연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네요. 그쪽에 아직은. 뭐 문건이나 있으면 모르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으로 하니까 모르죠. 내가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모르잖아요. 이제 더 가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올해 4년이니까 5년, 6년 가보면 이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농의신 또 자주 좀 출연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네, 기농의신 안피디였습니다. 네, 저 청양농원 김명호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